오른쪽에 보이는 사랑니 주변으로 해서 시커멓게 뭔가 빈 공간이 보입니다.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치아들이 오히려 저쪽으로 딸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럼 반대로 대부분 빼라고 하는데 빼지 않거나 아니면 놔두는 경우도 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입니다.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저희 치과에 내원해주신 환자분께서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경우와 사랑니를 안 뽑아야 하는 경우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니는 제가 많이 경험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찍기로 오늘 했습니다. 저희 치과 내원해주시는 분들 중에 만족도 조사 설문에서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시면은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허투루 그냥 넘기지 않고 힘 닿는 대로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댓글로도 이렇게 써주시는 거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요거는 좀 영상으로 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는 빼는 쪽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더 빼야 될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랑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칫솔이 거의 닿지가 않는 사랑니들이 있습니다. 치아 사진을 DSLR 카메라로 찍어 놓거든요. 거울을 안으로 집어넣고 사진을 열심히 찍는데 사랑니가 도저히 사진에 담기지 않는 그런 사랑니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쓰는 거울이 그쪽으로 접근이 안 됐다라는 거고, 그만큼 환자분들이 이제 양치를 하시기에도 어렵다라는 사랑이거든요. 이미 충치가 생겼거나 충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랑니 같은 경우는 이게 충치가 조금 진행됐을 때 빼면 상관이 없는데, 충치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머리가 완전히 사가 있거나 치아의 머리, 치관 부위가 완전히 없어져 있는 경우는 발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립니다. 웬만하면 더 미루지 않고 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끼가 가득한 바위를 보는 것처럼 치태로 가득한 그런 사랑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빼시기는 하는데 맞닿는 사랑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한쪽만 뺐거나 한쪽은 묻혀있고 한쪽은 제대로 나가지고 이게 맞닿는 치아가 없다 보면은 점점 잇몸에서 솟아오르다가 잇몸을 찢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아파서 오시거든요. 필요성을 느껴서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빼고 가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니가 입안에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이미 세균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느냐, 엑스레이를 봤을 때 묻혀있는 사랑니 주변으로 뼈가 녹은 게 이 염증 소견이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도 이미 세균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더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랑니 주변으로 해서 시커멓게 뭔가 빈 공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사랑니 주변으로 물혹이 있다, 요거는 빼시고 조직 검사를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빼드렸는데, 한동안 안 오시다가 오랜만에 오셔서 그쪽이 낫고 있는지 확인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에는 까맸던 비어있던 공간이 하얗게 뼈로 잘 차올랐다는 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보람 찼던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빼야 되는 경우가 대합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보통은 이제 아래 사랑니는 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맹출하는 시기도 늦다 보니까 위쪽 사랑니만 그냥 빼고 아래쪽 사랑니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래쪽 사랑니는 맞닿는 위쪽 사랑니가 없다 보니까 점점 잇몸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솟아오르면서 위쪽에 있는 사랑니 앞에 큰 어금니 뒤편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뒤편 치아가 깨지거나 뿌리가 쪼개지는 그런 상황도 종종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위쪽 치아를 그냥 빼야 되는 상황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턱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난다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랑니가 있으면 턱관절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라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부분 빼라고 하는데 빼지 않거나 아니면 놔두는 경우도 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사랑니가 내 치아처럼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뼈도 이제 부드럽기도 하고 치아도 잘 당겨져 오기 때문에 위쪽 사랑니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큰 어금니 중에 뭐 하나가 상태가 안 좋거나 당기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제일 뒤쪽 큰 어금니를 빼고 사랑니로 그걸 대체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입안 사진을 보면은 써야 되는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볼 쪽으로 많이 밀려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밀려나 있는 어금니를 교정적으로 재위치로 시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치아들이 오히려 저쪽으로 딸려갈 가능성도 있고 이동 거리가 많은 경우에는 잇몸이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힘들게 끌고 왔는데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 멀리 가버린 치아를 포기하고 사랑니를 좋은 위치로 맹출시켜서 교정을 마무리해 보려고 저희 교정과 선생님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래턱이 많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 수술은 하지 않고 교정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만 작은 어금니를 빼고 아래턱을 넣으려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정도가 심하면은 사랑니가 많이 당겨져 와서 위에 있는 맞은편 치아랑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부정교합이 굉장히 심하신 경우는 사랑니가 아닌 앞치아랑 맞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사랑니를 빼버리면은 맞닿는 치아는 그냥 잇몸에서 또 솟아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비록 출시는 사랑니지만 맞닿는 치아의 정출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거를 바로 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니를 일반적으로 많이 빼는 연령대 그리고 빼기가 수월한 연령대는 10대, 20대가 가장 좋고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은 사랑니 주변에 뼈가 단단해지면서 사랑니를 빼는 과정에서 환자분들도 고생하시고 하다가 부러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하거든요.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사랑니 발치를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빼면 안 되겠다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사랑니가 누워서 나면서 이미 앞치아의 뿔이나 머리 부분을 녹여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랑니를 뺀 다음에 그 앞치아도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빼고 싶다라고 오시면은 앞치아를 쓰시다가 앞치아가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그냥 빼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다른 환자분보다 이제 조금 높아 보이면은 고민이 되죠. 만약에 환자분께서 꼭 빼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당장 앞치아가 망가질 것 같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장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이거 빼다가 신경 손상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불편함이 생기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도 환자분께 설명만 드리고 권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랑니를 빼고 말고가 웃자르듯이 기준이 딱 나뉜다기보다는 저울과 같은 것 같아요. 저울이 빼는 쪽으로 기우느냐 이건 빼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기우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항상 고민하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환자분들한테 최선일지를 고민하거든요. 환자분한테 치료를 권하거나 진단을 내릴 때는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드린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